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청북권 뉴스입니다. 저수지 제방이 갑자기 무너져서 농경지가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호 기자입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담수됐던 물이 모두 쏟아져 나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무너진 제방 사이로 여전히 흙탕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익산시 용곡면에 있는 동용 저수지의 제방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수천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거센 물살에 시설 하우스의 철골이 휘고 재배하던 수박은 일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밭에도 급류가 휩쓸고 지나가 흥건하게 변했습니다. 물이 넘친 걸로만 상상하고 수목에 가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때는 이미 벌써 우저작작작 하면서 지진난 것 마냥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피신 안 했으면 저희는 진짜 어머니하고 저하고 난리 났습니다. 익산시는 농수용 배수로의 옆쪽이 장시간 침식되면서 제방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선 한편 장비를 동원해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뭐 매몰된 데 그런 거 좀 걷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방을 더 이상 안 무너지도록 지금 그 보수하고 있어요. 무너진 저수지는 1940년도에 축조된 낡은 저수지입니다. 다행히 제방 아래쪽에서 농산일을 하던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을 앞두고 있어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마지호입니다.